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불지 형체요, 선지 조화요, 유지 범절이니라. 불도는 형체를 주장하고, 선도는 조화를 주장하고, 유도는 범절을 주장하느니라. 수 천지지 허무하여 선지 포태하고, 수 천지지 정멸하여 불지 양생하고, 수 천지지 이조하여 유지 욕대하니, 관왕은 도솔 허무 정멸 이조니라. 천지의 허무한 기운을 받아 선도가 포태하고, 천지의 정멸한 기운을 받아 불도가 양생하고, 천지의 이조하는 기운을 받아 유도가 욕대하니, 이제 인류사가 맞이한 성숙의 관왕 도수는 도솔천의 천주가 허무, 정멸, 이조를 모두 통솔하느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술수는 내가 쓰기 위하여 내놓은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불지 형체, 선지 조화, 유지 범절의 삼도를 통일하느니라. 나의 도는 사불 비불이요, 사선 비선이요, 사유 비윤이라. 내가 유불선 기운을 쏙 뽑아서 선에 붙여 놓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